명절 연휴 동안은 가급적이면 옛 친구들을 만나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직장 동료나 사회 친구를 만나게 되면 화두가 정치, 경제 또는 사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칫 언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꿉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화두는 옛 시절로 돌아가기 때문에 즐거운 추억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긴 구정 연휴, 대다수가 본향을 향할 때 일부는 여타의 이유로 인해서 고향을 그리기만 합니다. 마치 시인과 촌장의 기쁨 보리떡 가사말처럼요. 기다림이 오래되면 착한 새들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시인과 촌장의 기쁨 보리떡을 그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 꽃밭이 열리고 맑은 꽃들은 기지개를 켤 테니까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봄이 정말 와준다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렇다면 돌아갈 여비도 마련해야 하니까 노을에게 몰래 부탁도 하고요. 기쁨 고향 방앗간엔 어머니 좋아하시던 무슨 보리떡도 해두라지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기다림이 오래되면 착한 새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요. 어머니 좋아하시던 눈물 보리떡도 해두라지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기다림이 오래되면 착한 새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요.
구정 명절은 가족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구정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